그 다음 질문 봅니다. 파블로는 Pablo 사랑했습니다.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걸. 그러나 he had trouble. 그는 문제를 가졌습니다. With some of the grammar. 몇몇 그래머에 대해서. 이럴 때 with는 뭐뭐에 대해서라고 해석해면 돼요. Nouns were especially hard for him. 명사가 특별히 어려웠습니다. 그에게는. sometime 때때로는 he confused his British friend Mike 그는 그의 영국 친구 마이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he said things like 그는 모모와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I wanna eat a chicken today 나는 오늘 치킨이 먹고 싶어요 instead of want to eat some chicken today 이게 어가 들어가면 한 마리 다를 얘기하는 거야 약간의 치킨을 오늘 먹고 싶어요. 대신에. 자, 마이크도 유저리언더스탠 파블로.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파블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one day, 어느 한날 파블로's words r e 파블로의 말이 정말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마이크죠. Before soccer practice 축구 연습 전에 마이크는 went to p a 파블로의 집에 갔습니다. Pablo was almost ready. 파블로는 거의 준비되, 준비가 되었습니다. He said, "One moment. I just need a glass." 나는 단지 글래스가 필요해. To help Pablo 이 투는 목적이에요. 하기 위해서. 파블로를 돕기 위해서 Mike went into the kitchen. 마이크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and poured a glass of water. 한 잔의 물을 따랐습니다. When he gave it to Pablo, 그가 그것을 파블로에게 주었을 때, 그러나 파블로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주어 동사야. I'm not thirsty. 나목 마르지 않은데. Mike said. But you said. 마이크는 말했습니다. 근데 네가 말했잖아. Just then. 딱 그때. Pablo ran over to the table. 파블로는 탁자로 달려가서 and picked up his glasses. 그의 안경을 들어올렸습니다. Now I'm ready. 이제 나 준비됐다. How can I see the ball? 내가 어떻게 공을 볼수 있겠니? If, if i don't have my glasses. 내가 나의 안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a glass'라고 했으니까 유리 유리컵을 얘기하는 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안경을 얘기했던 거였죠. 여기까지.